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부터였죠. 다쳤던 상해가 이제 봉쇄갑 조치가 풀리면서 뭐 기사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경제적인 후유증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이 봉쇄 완화 조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또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상하이 봉쇄가 거의 뭐 두 달 넘었죠. 네네. 풀렸습니다. 자, 우선은 그 여파가 중국 경제에 가장 좀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기대를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점진적. 그러니까 바로 사실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1일부터 이제 정상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오전 0시부터 봉쇄를 이제 해제를 했고요. 현황 본다 그러면 일반 그 지역 시민들은 자유롭게 이제 오고 다닐 수 있죠. 통행이 좀 자유로워졌고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풀린 점들이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의 대중교통이 다시 한번 활발해진다 그러면 기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가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반응을 했던 부분도 이제 눈에 띄고요. 특히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이 그 전과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영향은 사실 컸죠. 2,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사실 인구가 상하이에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봉쇄가 됐다가 풀린 거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에 봉쇄 당했을 때 굉장히 큰 경제적 영향, 악영향이 이제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상하이처럼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봉쇄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북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전, 뭐 기술 다 몰려 있죠. 기술 회사들이 몰려 있는 선전 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완전 봉쇄라든지 부분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제적 영향은 좀 크게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사가 됐는데 4월에 있었던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성장률이 -11%,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생산 증가율은 -2.9%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의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뭐 말들이 많은데 일단 중국 정부가 처음 연초에 계획했던 건 한 5.5% 성장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런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정말로 2.3%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사실. 뭐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하이 봉쇄가 풀리지 않았을까. 중국 정부도 사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회복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은 네. 상황이고 또 이 세계 공장이 이제 문이 닫히다 보니까 그 여파가 또 세계 그런 글로벌적인 경제 악화로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들 함께 짚어주셨어요. 앞서서도 유가 이야기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유가가 이제 지금도 브렌트유가 벌써 12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제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근데 공급은 이게 또 잘 풀릴지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네. 수요급 측면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 공급 측면 본다 그러면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이제 금수 조치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70% 수입 금지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한 90%까지 수입을 이제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공급적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수요측 측면도 있겠죠. 중국의 이제 봉쇄가 이제 완화됐다는 부분, 해제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물론 점진적이지만 그리고 대중교통이 또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아니면 기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날려졌을 때 30일 아시아 이제 거래를 봤을 때요. 브렌트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이제 텍사스산 서부유,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석유도 실제 선물 가격을 봤더니 116달러까지 이제 돌파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보셔야 될 게
성수기잖아요. 사실 이제 6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휴가철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 폭등은 아마 예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고, 그럼 기름값이 이제 오르다 보면 또 관심 받는 종목들이 석유화학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중국 봉쇄 조치 해제가 이제 기대가 이제 되고 있고요. 이게 석유화학 업종에서 왜 기대가 되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의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제 수출 전략도 사실 이제 중국에 이제는 그 고부가가치 어떤 제품들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이제는 그 무역협회의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40%가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심한 곳이 이제 석유화학 업종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 중국의 봉쇄가 됐을 때는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풀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와서 이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석유화학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가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전망치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나프탈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가가 이제 원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석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가가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원가가 낮아지면 이제는 수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국제유가 하락의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모릅니다. 또 대외 변수가 인해서 국제유가가 실제 전망치처럼 떨어질지는. 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가서는 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이거는 전망치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뭐 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원가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석유화학 업종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련 업종 전망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사실 그동안 봉쇄가 조치가 진행이 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네. 사실 지금은 글로벌 기조적으로 공장 그냥 조금 더 가까운 데로 와. 이제 뭐 리쇼어링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런 탈중국의 기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또 중국 쪽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도 중국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에 상하이 봉쇄 때문에 그런 것 수도 있고요. 네. 사실 그 이전부터 사실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입김이 세지면서 사실 기업들의 탈중국화 현상들은 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하이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뭐 봉쇄가 됐다 그래서 실망한 것보다는 이제 중국의 이제 관심 문화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신뢰감을 좀 잃었던 부분. 그러니까 봉쇄 안 하겠다 하다가 봉쇄하기도 하고, 봉쇄 금방 풀 거야 하면서도 65일간 끌고 왔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신뢰감을 좀 잃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인력들도 이탈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중국 채권 시장에서 2월 석 달간 봤을 때요, 2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간 봤을 때, 우리 돈으로 한 57조 원 정도가 국채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은행채도 매도하고 이러면서 돈이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갔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투자 자금의 이제는 매도 현상들이 좀 일어났었고요. 인력도 마찬가지죠. 뭐 인력이 지금 뭐 많이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뭐 중국 주재의 영국 상공회의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이런 어떤 그 방역 조치로 인해서 또한 신뢰감을 깨진 부분에 의해서 사실 뭐 기업인들의 심리 상태가 한계에 봉착했다, 한계점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느껴지는 게,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의존도 낮춰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공장을 인도나 동남아 쪽으로 옮기는 그런 움직임들도 맞습니다. 지금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흐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글로벌 경제에서 계속 풀리지 않는 몇 가지가 또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작년부터 또 괴롭혔던 게 공급망 이야기. 네. 이거 언제 풀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상해가 이제는 조금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제는 또 1일부터 이제 봉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점진적이거든요. 뭐 완벽하게 뭐 봉쇄가 풀렸다라기엔 좀 어렵고요. 이제 점진적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하이시 같은 경우에는 6월 중하순 쪽으로 완벽하게 풀겠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사실 기업인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방역계획서 당국에 제출하고 그걸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관심문화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공산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문화가 계속 존재하는 한 사실 이렇게 뭐 당장 제출하고 승인받아서 당장 뭐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재개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두 달에 걸친 경제 마비 영향이 쉽사리 풀릴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의견들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애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4월에 차량 선적이 조사를 봤더니 3주간 조업 중단 여파로 인해서 1,5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풀릴 거다라는 기대감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팍스콘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대만의 팍스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품 공장이 계속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부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생산 중단도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공급망이 뭐 말 그대로 상하이시가 풀렸다고 해서 공급망이 당장에 풀릴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기조. 뭐 처음부터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또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국이랑 특히 연관이 깊은 해운이나 철강, 자동차 쪽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기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해운 같은 경우에도 기대해볼 만한데 근데 사실 뭐 봉쇄 완화된다 소문이 나왔을 때부터 해운 좀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해운 업종은 이 봉쇄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뭐 시그널을 읽혀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17주 정도 연속 하락했었어요. 뭐가는 글로벌 이제 해운 운임이 계속 하락했었다가 네. 최근 2주 들어와갖고 좀 이게 회복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운 업계에서는 긍정적 시그널로 읽혀질 수가 있었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 가장 교류가 많은 한 15개 루트에 대해서 그 운임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코로나 19 이전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통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유라고 본다 그러면 선적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량은 많은데 지금 이게 꽉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보통 스프링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억눌러 있는 게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시 물동량을 본다 그러면 상하이 항의 물동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세계 1위거든요. 그 정도로 물동량이 많은 곳인데 사실 이거를 막은 건 아닙니다. 상하이 항을 막은 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 오가는 이제는 트럭 운전사들 아니면은 그 컨테이너 운반하시는 분들의 뭐 음성 확인서를 내라 2주간에 뭐 봉쇄도 하고 그러니까 상하이 항은 열려있지만 그걸 나눌 수 있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막혀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물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운임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수익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는 고무적이고 두 번째로는 상하이의 이제 글로벌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항구도 있지만은 전 세계 기업들의 공장들이 또 여기에 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 당연히 운임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당연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해운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사실 좀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늘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조속한 생산 정상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당장 기대해볼만은 네. 하진 않다. 왜 그러냐면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하이 공장에서 주간 생산량 70%를 회복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런 그 와이어 하네스라는 말 그대로 원재료가 사실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게 와이어 하네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뜯어보시고 아니면 전자기품 뜯어보시면 이렇게 전선들이 있습니다. 네. 전선들 이렇게 꽂는 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와이어 하네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뭐 현대 자동차도 그랬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장이잖아요, 전장. 그러니까 와이어 하네스가 없으면 사실 자동차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혈관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말 그대로 상하이 공장에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와이어 하네스가 없다 보니까 물건을 또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네. 정책주들이 또 눈에 띌 수 있다. 왜냐면 어제 지선에서 사실 뭐 정치로 지정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에 대한 과연 기대감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정책주, 또 테마주들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또 오늘 시장에서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뉴욕 시장을 본다 그러면 금융주주는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JP모건 체이스의 CEO가 인터뷰했던 그렇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뭐 은행주들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당분간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압박들 그다음에 이제는 금리 인상기에서 물론 금리 인상기가 되면 은행주들이 탄력을 받겠지만은 하지만 리스크가 커졌다는 거죠. 이런 대외 변수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수들이 높아졌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어제 표현 그대로 한다면 폭풍우가 밀려온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경기 위축 시대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 종목들은 향배가 좀 갈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중국 상해 봉쇄 완화 조치에 따라서 어떤 업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거는 물류 뭐 정상화되긴 하겠지만 결국 이 부품 조달이 안 되는 쪽은 또 완전히 뭐 빠르게 정상화되기는 참 어렵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